간다고 그냥? 설마 또 박아? 깜빡이는 왜 낀 거야 그러면? 이 면허 없는 분인데 이 정도면. 자동차 두 대, 오토바이 한 대. 누가 웃길까요? 마지막 차? 자동차? 다세는 지금 오토바이가 좀 웃기긴 하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같이 뮤비를 찍어보겠습니다. 저 왜 따라? 진짜 신나나 보다. 엄마, 엄마가 이제 제 때문에 웃었다. 니도 한번 돌아보고. 나스라도 해주고 싶다, 진짜. 김블리 보내야겠다. 귀여워. 오, 계시네. 이 키미키 노래 듣나 보다. 귀엽죠. 음악 들으면 흥이 나니까. 진짜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다. 너무 좋네. 인생을 즐겁게 사시는 분. 오토바이인가요? CCTV인가 보다. 이 사본 명상이라서 원본형은 참 좋았을 텐데. 보시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토바이가 사람이 타인가? 타 있어. 아직 안 탔어? 안 타 있었어. 네, 있어.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나온 거예요. 어, 뭐야? 어머. 뭐예요? 사실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림보를 했어. 몰래 카메라. 아니, 목을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그런 거죠? 이거 숙이셨어야지. 진짜 못 봤을까요? 뭐 한 거 같아요? 앞에 뭐가 있을 걸 생각을 못 한 거죠. 아, 생각. 무슨 성룡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 약간 림보처럼 이렇게. 그럼 오토바이가 잘못했지만 저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미 지나간다 이렇게 좀 사인을 해주든가. 가로로 들지 말고 세로로 들고 가. 아, 여보세요. 이렇게? 너무 높아요. 아, 그럼 사고는 안 나. 감전사나 하겠다. 경광등 같은 걸 한 명이. 경광등 낮인데 경광등 필요 없고. 소리를. 소리를? 어떤 소리? 아... 아!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루라기. 정답 삑삑. 또는 뭐 호록 호록 하면은 그러면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인수라는 사람이. 예. 저 앞에서 마우스. 마우스? 쥐? 쥐! 어? 쥐가 팍 달려들면 피할 수 있어요? 에? 쥐가요? 네, 근데 갑자기 쥐가 요즘 있나? 본 적도 없는데. 시골길인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안 피해도 되지 않을까? 피해야 되나? 쥐가 어디 보이나? 쭉 가는데 앞에서 쥐? 어, 뭐야? 아! 뭐예요? 쥐다. 와! 어디? 겁나 큰 쥐인가 보네. 아, 아, 알시카. 알시카. 에이, 뭐 여기서 왔지? 알시카 아니야? 아, 진짜 쥐 진짜 나 쥐인 줄 알고. 아니, 여기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이구. 아휴. 차대차 사고인가? 차대차 사고인가? 차대차 사고? 차대차 사고 아니야. 파란차. 몇 분이지? 이거 물어내야 돼, 이거를? 아이시카 운전자는 많이 안 다쳤죠? 아, 진짜 웃겨. 이거 보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저렇게 빨라요. 나는 멈추는 데에 가서. 절대 못 피해. 절대 못 피해. 그런데 저 어린이 부모가 아니, 차가 조심했었어야지. 네? 네? 차가 조심했었어야지. 애 엄마가 영상 안 보신 거예요? 아이 부모도 이 영상을 봤대요. 이 영상을 봤대요. 봤대요? 보고도 자동차가 70%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러셨지? 아, 왜 그래, 진짜? 운전 안 하시는 분 같으신데? 여하튼 조심했었어야지. 아, 나 같으면 저 아이시카 못 타게 했다. 내가 부모면. 당연하지. 오히려 이 차를 고장난 게 있으면 보상을 받아야죠. 당연하지. 죄송하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블박차 잘못 1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알아서 꼬리를 내리셨네.
저 수리비 얼마나 나왔대요, 이제 RC카? 저거 비싸대요. 비싸요. 비싼 건 100만 원도 넘어요. 예. 외국에서 부품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만 원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대요. 와, 정말? 비싸구나. 저 RC카 전문적으로 또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수리를. 근데 25만 원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애가 저기서 놀다가 혹시 다른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애를 가르치셔야죠, 어머니. 맞아요. 그래서 장난은 어디서 해야 된다? 그냥 옆에 지금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안에서 저 충분히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네, 장난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 대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 일렬 주차 돼 있잖아요, 이중 주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죠. 손으로. 맞아, 맞아. 보통 밀으라고 중립에 놓지 않나요? 그렇다면 요 차를 빼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아. 그 뒤에 세대야. 예. 저 네 대를 다 밀어야 돼요, 그러면? 저거 빼려면? 와, 그럼 불가능한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밀어요? 차주한테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차를 밀긴 미는데요. 어떻게 밀까요? 보시죠. 저건 밀 수도 없겠는데? 아, 저거 다 어떻게 밀어. 뭐야, 뭐야? 세대를 한 번에 밀어버리네. 아니, 에? 진짜인데? 에? 진짜인데? 아, 이거는. 와, 저분 힘 되게 세다. 와, 괴력이 어마어마하시다. 선생님, 이거는, 아. 어, 저 흰색도 밀려간다. 이제 공간 생겼다. 말이 안 되지, 이건. 당연히 뒷차부터 하시든가 얘기하셔야지. 나만 아니면 되구나, 그냥, 그지? 나만 나가면. 그니까요. 근데 저렇게 밀면 차에 흠집 생기지 않을까요? 그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차 밀 때도 한 대 밀고, 그 다음에 차가 그 차랑 부딪히지 않게 싹 거기 공간 내비두고 밀잖아요. 저렇게 붙여서 밀면은 어느 차인가 흠집이 날 수 있고 또 찌그러질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벌 대상일까요? 대상이죠. 대상이 대상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차를 한 대씩 밀다가 내 붙잡아도 그냥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아, 손해배상은 해주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왜? 고의가 아니잖아요. 실수잖아요. 아니 그래도 실수라도 어쨌든 사고를 했는데 처벌을 안 받는다면 누구나 다 저렇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가 차를 한꺼번에 밀면 차끼리 부딪힐 수 있다? 그럼 찌그러질 수 있다? 근데 나 한꺼번에 바쁘니까 편하게 하겠다? 이거는 고의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래서 저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근데 진짜 아침 출근 시간마다 저런 일이 진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가 막 두 대 있는 가구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많아서 그래, 저게. 저 전쟁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은찬. 네. 어떻게 봤어요? 차로 미는 거는 상상을 못했는데요. 원래 손으로 밀 수도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 다 안 밀어봤구나. 네, 안 밀어봐가지고. 그래도 차로 안 미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진짜 후진아. 그게 다행이다. 그죠? 후진으로 밀었어 봐봐. 이번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일 보고 나와보니까 누가 내 차를 막 긁었어요. 그래서 누가 긁었나? 블랙박스를 봤더니 이 차 잘 보세요. 흰색 차. 각도가 안 좋네. 나 초보 때 같아, 어떡해. 나 초보 때 같아, 어떡해. 나 초보 때 내가 나 저랬어. 그리고 간다고 그냥? 설마, 또 박아? 깜빡이는 왜 낀 거야, 그러면? 이 면허 없는 분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하지 마요. 또 간다고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한 번만 내려서 보지, 진짜.
몇 번? 세 번.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어딜 가려는 거야 근데? 아, 이 차 자리에 주차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고. 요 옆에 여기 여기다 차 대려고 여기다. 그럼 내려요. 아, 그냥 간다고? 안 되지. 진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냥 알긴 아네. 우아하게 가셨어요. 끼리끼리다 근데. 아니, 근데 옆에 같이 친구도 있잖아. 지인도 있는데도 그냥 가시네. 아니 자기가 한 짓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걸까요? 저걸 몰랐던 말이 안 되죠. 그래 그냥 알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뭘로 처벌받을까요? 괘씸죄. 뺑소니. 뺑소니? 이것도 뺑소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요. 네. 주차나 정차된 차만 망가뜨리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갔을 때 인적 사항 미제공. 아, 인적 사항 미제공.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내 연락처를 남기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범칙금 15만 원?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12만. 아, 너무 적어요. 너무 약한데. 범칙금이 저러니까 수사도 안 하고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 근데 요즘은요. 경찰서에 저렇게 사고 신고하면은 어젯밤에 내가 밤 10시에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8시에 나가 보니까 차가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10시간치를 다 봐요. 그리고 차도 줘요. 대박. 이번에는요.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한 12km 정도 된다. 차 끌고 나오면은 미끄러워서 위험하다. 아니요. 길거리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눈이 많이 내려갖고 네. 이 눈이 안 녹았어요. 이럴 때 이런 건 어떨까요? 스키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스키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스키?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어느 강원도 그... 쪽에서. 스키?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어느 강원도 그... 쪽에서. 스키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어? 스키인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님. 에이, 아, 진짜요? 아, 에이, 아, 진짜요? 훈련하는 거겠죠. 아, 스키 선수겠죠. 아, 다시 너무. 우와. 길이 미끄러니까 자동차가 천천히 가요. 네. 우와. 이거 오히려 스키가 더. 더 빨라요. 대박이다. 저 스키는 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는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또는 이쪽에서 가는 차가 내리막에서 찡 미끄러지면은 진짜 위험한데. 그죠? 네.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저건 그냥 보행자가 차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오. 근데 보행자가 차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겠죠. 저 처벌받아야 되는데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은 무단횡단? 무단횡단이겠지. 무단횡단 말고요. 길에서 공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돼요. 길에서 썰매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처벌받아요. 한 3만 원? 3만 원? 어? 네? 맞았어. 3만 원, 3만 원. 진짜요? 3만 원. 네, 범칙금 3만 원. 와, 스키장보다 싸네, 그러면. 어, 별거 아니네. 3만 원 내지, 뭐. 나 스키 타고. 나 요번에 저기 저 용평도 못 갔다 왔는데 잘 됐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어요. 저 어린이 아니 어린이들이 볼까 봐. 진짜 위험하구나. 20대 얘기했어요.